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3일 오전 전격 타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0여 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 담판을 벌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 폐지 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 사항을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